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스텔라입니다. 네, 오늘도 저랑 즐겁게 또 같이 새 페이지 읽어보실게요. 지난 시간에 such an honor it is. 누가 나타났었죠? 도비. 도비가 나타났었죠. 생긴 거는 이렇게 생겼었어요. 네. 그래서 뭐, 베갯잎. 아주 낡은 베갯잎을 입고 있는 것 같다라고 했었는데, 네, 여기 우리 지난 시간 했던 부분에서 또 중요했던 표현 같이 짚어보죠. 자, 첫 번째 단어. 나른하게 누워 있다. 축 늘어져 있다. 이런 뜻이에요. L로 시작합니다. L. 네, lol. LOLL. 기억나실까요? 네. 그래서 여기 적어드릴게요. 여기 공간이 조금 있네요. 네. LOLL 하면은 축 늘어져 있다. 이게 어디서 나왔었죠, 여러분들? 기억나실까요? 도들리가 축, 이렇게. 자기는 다른, 뒤로 차 기대고 누워서 해리가 이모한테 벌 받는 거 구경하고 있었잖아요. 먹으면서. 그쵸? 그때 나왔던 단어죠. 자, 그 다음에 걸음. 걸음이란 뜻의 단어가 있었는데요. manure. 네, manure 하면은 걸음이었죠. manure. 이게 지금 발음하고 아마 이렇게 쓰셨었죠. 발음하고 스펠링하고 잘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여기 잘안 보이니까요. 여기 밑에다가 다시 써드릴게요. manure 하면은 걸음이라는 뜻이었죠. 네. 그래서 이모가 뭐 이것저것 많이 시켰잖아요. 손님 온다고. 막 걸음 줘라, 뭐 해라, 뭐 꽃에 물 주고, 뭐 하고, 뭐. 네. 그 벌을 이제 받았죠. 자, 그 다음에 굉장히 개눈 감추듯이 엄청 빨리 먹어치우는 거. 네. 네 단어입니다. 네 단어. 단어 네 개가 있는 표현. bolt down one's food. 네, bolt down his food. 그래서 막 먹어치우는 거. bolt down one's food. 자, 그 다음, 빨리 재빠르게 가져가 버리는 거. 네. 낚아채는 거. 재빠르게 가져가 버리는 거. whisk. 네, whisk란 단어까지 기억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여기서 이제 도비가 나타났는데요. 그 다음 이야기. 이제 지금 중요한, 밑에서는 중요한 손님 맞이를 하고 있는데, 도비가 나타나서 해리가 굉장히 놀랐죠. 소리 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자기가 지금 놀란 소리도 안 내고, 지금 조심스럽게 있는 그 장면까지 우리 같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볼까요? 네, thank you. 이 앞이 지금 어떻게 이어지는 거냐면요. Such an honor it is. So long has Toby wanted to meet you. 네, 이렇게 만나고 싶었어요. 그랬더니 thank you, said Harry. 네, 이제 해리가 그래 고마워. 지금 뭔 영문도 모르겠고 지금 너무 당황스러운데 일단은 고마워 이렇게 말하는 거죠. Edging along the wall. 벽 쪽으로 지금 가까이 붙으면서 좀 무서우니까요. And sinking 가라앉는 거죠. Into his desk chair. 그래서 sink는 우리 생각하다의 think하고 발음이 달라야 하죠. think하고 sink하고. 네. 그래서 sinking into 물속에 가라앉는 걸 sink라고 하는데요. 얘가 의자에 푹 꺼져서 이렇게 앉는 거. 그 지금 그걸 나타낸 거죠. sinking into his desk chair next to Hedwig. 어디 옆에? 헤드위그 옆에 이제 앉았네요. 근데 헤드위그는 who was asleep in her large cage. 네. 그큰 새장에 자고 있어요. 자고 있었네요. was asleep. He wanted to ask. 물어보고 싶었어요. What are you? 너 뭐야? 자, what are you 하면 너 뭐야? 너 도대체 뭐야? 너 뭐야? 이거죠. But thought it would sound too rude. 그러니까 도비한테 너 뭐야? 이렇게 말하고 싶었는데 누구야? 누구세요? 너 뭔데? 이게 아니라 너 누군데? 이렇게 이게 조금 덜 루드할 것 같아서 이렇게 물었다 지금 이거죠. 그래서 What are you? 하고 Who are you?는 느낌이 굉장히 다르죠. 네. Dobby, sir. Just Dobby. 그냥 도비라고 불러주세요. Dobby, the house elf. House elf, 집 요정이래요. Said the creature, 그 생명체가 creature 그것이 이제 얘기했다 이거죠. Oh, really? Said Harry. 그래? I don't want to be rude or anything. 자, 내가 뭐 이렇게 뭐 자, or anything은 그러니까는 그 추임새 같이 붙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뭐
좀 무례하거나 그런 건 아니, 무례하거나 그러려는 건 아니고, 우리도 제가 뭐 이렇게 기분 나쁘게 하려는 건 아닌데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그럴 때 붙이는 추임새 같은 느낌, 영어로 말하자면, or anything이다. 그래서 rude or anything. I don't want to be rude or anything. 그러니까 be rude 하고 싶은 건 아닌데, but this isn't a great time for me to have a house elf in my bedroom. 굉장히 여러분들 그 영어에 존댓말이 없다라고 오해를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단어 단어 매칭되는 단어의 존댓말이 존재하지만 영어에서는 어떻게 존댓말 같은 느낌을 쓰는 그런 거를 만드냐면 이 구문으로요. 는 굉장히 간접적으로 돌려서 말하는 표현이 격식을 갖추는 표현. 그러니까 비즈니스 잉글리시는 그런 게 많아요. It would be great. 그렇게 해주면 it would be great if 이런 식으로요. Oh, that's good.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it would be so much 네. helpful. 만약에 그럴 것이다. would be if 만약에 해준다면 뭐 이런 식으로요. 단 그런데 거절은 더더욱 간접적으로 얘기하겠죠. 얘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지금 야너 지금 나 여기서 너 여기 있으면 안돼가 이렇게 할수 없으니까 is this isn't a great time 좋은 때가 아니야 for me 나한테 to have a house elf in my bedroom 나 지금 상황이 안돼 이렇게 하지 않는 거죠 지금 내 침실에 하우스 요정 그집 요정 영어하고 한글을 제가 지금 섞어서 말했네요. 집 요정이 있기에 그렇게 나에게 좋은 타이밍이 아니야.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죠. 굉장히 돌려서 잘 말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 구문 자체를 통째로 기억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말을 바꿔보시는 거죠. This isn't a great time for me to 뭐 하기에 그렇게 좋은 때가 아니다. 아주 아주 좋은 구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to 밑으로 내용을 바꿔서 많이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화받기에 그렇게 지금 좋은 타이밍이 아닌데요. This isn't a great time for me to 전화 받는 거요? 네, to 뭐 받는 거니까 정말 받는 동작에 뭐 초점을 맞추고 싶다면 pick up the phone 아니면 그 전화를 받기에 그렇죠? 아니면 to make a call 전화를 걸기에 아니면 to talk 뭐 얘기하기에 네. 자, and Petunias, high, false laugh. 높은, 그리고 false니까 굉장히 가식적인, 아하하하, 이렇게 웃는 거 있잖아요. 네, and Petunias, high, false laugh. 아주 그 높은, 그 가식적인 그 웃음소리. sounded. 자, 들려왔어요. 어디에서? from the living room. 네. The elf hung his head. 자, hung his head. 고개를. 떨구다 이런 표현이에요. 통째로 같이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좋은 때가 아니야. 이렇게 고개를 떨군 거죠. 그러니까 빨리 not that I'm not pleased to meet you. not 아니야. that I'm not pleased. 기쁘지 않아서가 아니야. 그러니까 널 만나서 안 반갑다는 게 아니라 said Harry quickly. 네, 고개를 떨궜으니까. but is there any particular reason you're here? 그런 건 아닌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 지금 계속 아주 단호하게 거절을 못하고 is there any particular reason you're here? 여기 온 이유가 있니? oh yes sir said Dobby earnestly. 네, 굉장히 뭐예요? 진지하게 얘기하는 거죠. 네. earnestly는 진지하게. Oh, yes, sir. 네. 아주 꽤 진지한 표정으로 지금 말하고 있죠. Toby has come to tell you. 뭔가 얘기를 하려고 왔어요. Sir, it is difficult.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Toby wonders where to begin. 자기를 I라고 안 하고 지금 계속 Toby라고 말하고 있죠. Toby는 말하려고 왔어요. Toby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자기를 Toby라고 부르고 있어요. 자기가 자기를. Sit down, said Harry politely. 네, 공손하게 얘기했네요. Pointing at the bed. 거기 앉아. 네, 거기 침대를 가리키면서 거기 앉아. To his horror. 그런데 굉장히 겁나게, 네. The elf burst into tears. 눈물을 막 왈칵. burst into 이거 많이 봤었죠. 네, 여기 그 이모, 페투니아 얘기할 때 burst into 많이 나왔잖아요. Very noisy tears. 저런. 지금 좋은 때가 아니라고 했는데,
눈물을 왈칵 쏟는 거예요. 굉장히 소리를 내면서요. Sit down. He wailed. 자, wailed? 소리치는 거죠. 울부짖는 거죠. Sit down. Never, never, ever. 네. Never, never, ever. 제발, 제발. Harry thought he heard the voices downstairs falter. 자, falter 하면은 무슨 말일까요? 자, heard 들었어요. 목소리, 그 아래층의 목소리가 falter 하는 걸 들었어요. 그러니까 좀 불안정해지는 게 falter입니다. 네, 불안정해지는 거. I'm sorry, he whispered. 네, 속삭이네요. I didn't mean to offend you or anything. 여기도 나오죠? Or anything. I didn't mean to. 그러려고 한건 아닌데, 이게 통째로 기억하면 너무너무너무 좋은 문장. 이 문장 자체를. I didn't mean to offend you or anything. 내가 너를 기분 나쁘게 하려는 건 아니었어. I didn't mean to offend you or anything. Or anything. 아까 뭐 나왔었죠? 아까 나왔던 거? 네, or anything. 우리 나왔던 거 여기 볼까요? Or anything. 네, I don't want to be rude or anything. I didn't mean to offend you or anything. 네, 이두 문장 오늘 이것만 기억해도 아주 큰 수확입니다. Offend Dobby. 저를 화나게 하다니요. Choked the elf. 숨을 거의 쉬지 못하는 소리로 choked니까요. 네. Dobby has never been asked to sit down by a wizard. 마법사 옆에 앉으라고 be asked. 물어진, 그러니까는 권해진 적이 never 없었대요. Like an equal, 동등하게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화가 났다니요. Offend Dobby, 화가 난게 아니고요. 자기가 운 이유가 나를 이렇게 동등하게 대해주다니. 이것 때문이래요. 네. 참 어려운 생물체가 나타났습니다. 해리는 지금 조마조마한 순간인데 굉장히 지금 이 상대를 막 조심스럽게 파악하는 이 모습이 보이죠? 저 상대를 내가 지금 생명체를 내가 지금 어떻게 상대해야 하지? 하는 그 조심스러운 이그 언행과 태도가 보이죠? Harry trying to say shh and look comforting at the same time. 네. 그래서 동시에 그건 아니었구나. 너가 그러니까 화가 나서 온건 아니었구나. 그래서 look comforting. Ushered Dobby back onto the bed. So, usher 하는 건 뭐죠? 네, usher 하면은요, 안내하는 거야. 자, 이렇게. 안내하는 거. 네, back. 다시 뒤로. onto the bed. 침대로 다시 이렇게 데리고 가면서. 그리고 그곳에 he sat hiccuping. 딸꾹질이요. 딸꾹질. hiccuping. hiccuping. Looking like a large and very ugly doll. 크고, hiccup, 뭐예요? 아주 못생긴 인형이 앉아 있는 것처럼 보였대요. 네, 딸꾹질 하면서 앉아 있네요. At last, 마침내, he managed to control himself. 가까스로 이제 자기를 이제 통제를 한 거죠. 자, 이제 자기 자신을 가다듬고. And sat with his great eyes fixed. 자, 그큰 눈을 fixed, 고정시켰어요. 누구한테? On Harry. In an expression of watery adoration. 자, 어떤 표정으로? 여기 상태죠. expression of 어떤 표정으로 watery adoration. adoration 하는 거는 존경의 눈이죠. watery니까 눈이 글썽글썽. 왜냐면 울었었잖아요. 그러니까 글썽글썽 하면서 그 존경의 눈을 담아서 그 great eyes 큰 눈을 fixed 고정시켰네요. on Harry. 이제 앉아서 겨우 이제 자기가 침착하게 이제 가다듬고 그러니까 네, 마음을 가다듬고 앉아서 해리를 똑바로 쳐다본 거죠. You can't have met many decent wizards. 그렇게 decent는 괜찮은, 멋진, 괜찮은 마법사들을 못 만나봤구나. said Harry, trying to cheer him up. 네, cheer up. 기분 좋게 해주려고 하면서, 괜찮은 마법사들을 못 만나봤구나. 왜냐면 동등하게 이렇게 동등한 느낌으로 옆에 앉아라라고 권해진 적이 없었다고 했잖아요. 네. Dobby shook his head. 못 만나봤다 이거죠. Then, without warning, 경고 없이, he leaped up. 그러니까 아무런, 나 이제 이렇게 할 거다. 이런 아무런 그런 것도 없이, he leaped up. 갑자기 일어서더니요. Started banging his head. 이 banging 하니까 머리를 부딪히는 거잖아요. Furiously. 굉장히 화가 나서. On the window. Shouting. 창문에. 창문에다가 banging his head. 굉장히
화가 나서 shouting 뭐라고 소리치면서요? Bad Dobby, Bad Dobby. 도비가 나빠요. 도비는 나빠요. 왜요? 갑자기 또 침착하게 앉은 것 같더니 다시 머리를 창문에 찌우면서 Bad Dobby, Bad Dobby. 지금 해리가 계속 곤란해지겠죠. Don't 하지 마. What are you doing? 뭐 하는 거야? Harry hissed. 그렇죠. 지금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질렀다기보다는 굉장히 날카롭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hiss. 그래서 hiss가 원래는 hiss 이렇게 그 뱀이 내는 소리도 hiss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날카로운 소리로 얘기한 거죠. What are you doing? 네. Spring up. 일어나면서요. And pulling Dobby back. 여러분들 그 spring 하는 거는 용수철처럼 튀어오르는 거. 갑자기 휙 일어나는 거. 그게 spring up이거든요. And pulling, 지금 급하니까, 마음이 급하니까. Pulling Dobby back onto the bed. 그래서 앉힌 거죠, 다시. 네. 뭐 하는 거야? What are you doing? 이러면서요. Hedwig had woken up. 그래서 우리 헤드위그가 woken up. 깼네요. With a particularly loud screech. 뭐와 함께, 특히나 조금 더 뭔가 큰 screech. 끽끽거리는 소리. 네. And was beating her wings. 날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날개를? 네, 날개를 퍼덕이다. beat 하면은 새나 그런 동물들이 날개를 퍼덕이다 하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beating her wings. 굉장히 세차게 퍼덕대고요. 지금 아주 아주 곤란한 상황이 되고 있어요. It is wildly, wildly, 아주 세게 against the bars of her cage. 저런 그냥 혼자 퍼뜯었던 게 아니라 어디예요? Against the bars,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세장에 그 세장살이 있을 거잖아요. 네, 거기다가요. Toby had to punish himself, sir. 자기한테 벌을 주어야 했었대요. 갑자기 하우스엘프가 나타나서 읽는 우리도 얘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계속 이런 느낌이 드는데 이거는 우리만 느끼는 게 아니라 지금 이책 안에서는 해리도 그렇게 똑같이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을 지금 파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얘가 왜 이러는지. Dobby had to punish himself, sir. 저를 벌 줘야 했어요. said the elf who 근데 그 요정은 had gone silently cross-eyed. 자, cross-eyed 하면은 사시가 되는 거거든요. silently, 그러니까 slightly, 약간 사시가 돼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눈이 몰려서. Dobby almost spoke ill of his family. 자, speak ill of 누구누구. 자, speak ill of someone. 자, 우리 someone. 우리 여기 의미를 조금 유추해 볼까요? Your family? 자, 자기가 벌 받아야 한대요. 자기 가족을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Speak ill이니까 아프게 얘기하진 않았겠죠.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왜 벌을 받아야 된다 그랬을까요? 자기가. 가족을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좋게 얘기한 게 아니라 나쁘게. 네. 그래서 speak ill of someone 하면은 누구 뒤에서 이렇게 험담하고 안 좋게 얘기하고 흉보고 이런 거를 speak ill of someone이라고 합니다. Speak ill, 나쁘게. 그러니까 ill은 여기서 지금 아프게,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아프게가 아니라 나쁘게 얘기하는 거죠. Speak ill of someone.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 우리 알아두시면 좋겠죠. 항상 자기가 가족들을, 자기가 house elf니까 같이 사는 가족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 가족들을 흉을 봤다는 거죠. Your family, 네 가족들 말이야. The wizard family, Dobby serves. 자기가 모시는 그 마법사 가족들. 네. Dobby is a house elf bound to serve. 그래서, 자, bound to, 뭐뭐 하도록 되어 있다. serve, 모시도록 되어 있다. One house and one family forever. 아, 평생 한 가족, 한 집만 모시게 되어 있대요. Do they know you're here? asked Harry curiously. 굉장히 호기심이 이제 일겠죠. 네. 그래? 그런 게 있어? 그러면 너가 여기 있는 거 너의 가족들도 알아? Dobby shuddered. 네. 아니라고 하는 거죠. Oh no. 네. 그래서 몸서리치는 게 shudder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Oh no, sir. No. Dobby will have to punish himself most grievously. 자, grievously 하면은 for coming to see you. 자, grievously 하면은 무슨 말이에요? 아주 호되게. 호되게 이런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 무슨 말이냐면요. 그렇게 벌을 받아야 할 거다. 아주 굉장히 제일 최고로 grievously, 네, 격렬하게 세게 아주 극심하게 뭐 고통스럽게 뭐 통탄스럽게 막 이런 뜻이거든요. 여기서 지금 통탄스럽게 슬프게 슬픈 쪽보다는 아주 극심하게 그러니까는 가장 심하게 for coming to see you, sir. 여기 온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렇게 받아야 될 거다. Dobby will have to shut his ears. 자, 귀를 어디에다가 부딪혀야 된대요. In the oven door. 오븐 도어에다가 for this 이 일에 대해서 if they ever knew 그 귀가 엄청 도비 귀가 크잖아요. 거기다 귀를 이렇게 찧어야 될 만큼 그렇게 크게 혼나야 된다고요. But won't they notice if you shut your ears in the oven door? 근데 네가 오븐 그 문에 귀를 이렇게 귀를 부딪히면 귀를 끼도록 하면 네 그러면 알아채지 않을까? 그랬더니 Dobby doubts it, sir. Doubt 한다는 건 의심한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을걸요 이거죠. Dobby is always having to punish himself for something, sir. 아, 그러니까는 갑자기 이런 벌을 너가 스스로 하면은 그들이 알아채지 않겠냐. 그런데 그렇지 않대요. 왜냐하면 항상 having to punish himself, 자기 스스로 for something, 어떤 이유 때문에든 항상 자기 스스로 벌을 주기 때문에 they let Dobby get on with it, get on with it, get on 계속 하도록 둘 거예요. 네. Sometimes they reminds me to do extra punishments. 그렇게 하도록 자, let Dobby가 get on with it. 그냥 그렇게 하도록 둘 거예요. 그리고 가끔은 자기한테 remind 기억시켜 준대요. 그러니까 너 그렇게 해야 돼. 알지? 이게 remind죠. To do 하도록 extra punishments. 좀더 벌을 받도록. Why don't you leave? Escape? 왜 떠나지 않아? 왜 벗어나지 않아? 도망치지 않아? 네. 왜냐면 a house elf must be set free. 자, set free는 자유롭게 되어져야, 그러니까 풀려나야 한다는 거죠. be set이니까 자기 혼자서 그럴 수 없고 자기가 leave 하거나 escape 할수 없고 이 사람들이 풀어줘야만 가능하다는 거죠. And the family will never set Dobby free. 저를 절대 풀어주지 않을 거예요. Dobby will serve the family until he dies. 죽을 때까지 그 가족을 모셔야 한다 이거죠. Harry stared. 가만히 바라봤대요. And I thought I had it bad staying here for another 4 weeks, he said. 나는 I thought 무슨 생각을 했냐면 I had it bad staying here for another 4 weeks. 나는 bad staying here for another 4주 그쵸? 그러니까는 4주를 더 머물러야 한다고 생각했어. 그게 그 아주 아주 힘들게 여기에 4주나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어. He said. This makes the Dursleys sound almost human. Can't anyone help you? Can't I? 자, this makes. 나는, 그러니까 자기는 4주 동안 여기에 4주나 더 있는 게 너무너무 끔찍하다. Bad staying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죠? 지금 이 너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Dursley 가족은 정말 sound almost human. 굉장히 인간적이다. 듣고 보니. 그러니까 자기는 4주나 더 있어야 하는구나. 이것 때문에 고작, 그러니까 고작 4주 때문에 자기는 끔찍했는데 너는 평생이라니. 그들이 내보내주지 않는 한넌 거길 떠날 수 없다니. 그거에 비하면 더슬리 가족은 어떻게 느껴진다? 아주 인간적으로 느껴지기까지 한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게 머물고 있지만 그거는 오히려 인간적으로 들린다 이 말이죠. Can't anyone help you? 도와줄 순 없는 거야. 여기서 지금 부정형으로 얘기하고 있죠. 그럴 수 없는 거야. 나도 그럴 수 없어. 이렇게 묻는 거죠. Almost at once. 거의 그 즉시. 그러니까는 그렇게 말하자마자 Harry wished he hadn't spoken. 자, 그 말을 꺼내자마자 해리는 hadn't spoken. 자, 여기 보세요. 바랬다. 지금 과거형이죠. 그리고 여기서 had PP 과거 완료로 왔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가정법이랑 똑같아요. I wish, 이렇게 현재형으로 쓰면, I wish I, 그 다음에,
I could go. 내가 갈수 있었다면 언제? 지금. 내가 지금 거기 갈수 있으면 좋은데. 그런데 못 간다. 못 가니까 여기에 과거형을 그러니까는 조동사 쓰고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랬었었으면 어땠을까? 나는 바랬었지. 내가 그때 거기 갈수 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바랬었지. 그럼 시제가 하나씩 밀리는 거죠. 여기는 과거로 바꿔주고요. 여기는 이렇게 과거 완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I wish I 네, 여기를 had PP 쓰는 거거든요. I had 네, 여기 근데 말했으면 I had spoken 말하지 않았었으면 어땠을까? 말하지 말걸 그랬어. 언제? 과거에. 아까. 아까 내가 그러지 말걸. 그때 그러지 말걸. 네. 지금 그럴 수 있었으면 하면 이렇게 되고요. 그때 그러지 말걸 하면 이렇게 had PP 형태로 되는 거예요. Harry wished he hadn't spoken. 말하지 말걸 하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이 문장 전체, 이 지금 시제가 과거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어때요? 여기 과거로 맞춰주면서 그 전에 일어났던 그거를 후회하는 거죠. 이해되실까요? 네. 왜요? Dobby dissolved again into wails of gratitude. 네, 감사의 울부짖음. 네, 물. 쏟아냈다. 다시 한번 그 dissolve 하면은 그 용해되는 건데 착 녹아 그 뭔가 이 속에 있던 게다 터져 나오면서 내가 왜냐면 왜뭐 때문에요? 내가 널 도와줄 순 없을까? 이 말에 지금 엄청 감동을 받아서 세상에 막 이러면서 이게 지금 다 터져 나와서 다시 시끄럽게 된 거겠죠. Please, Harry whispered frantically. Frantically 하면은 무슨 뜻이에요? 막 격렬하게 극도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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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그 소리 내지 마. 지금 이런 거죠. Please, please be quiet. 네. 조용히 해야 돼. If the Dursleys hear anything, if they know you're here, 뭐, 좀이라도 뭘 알게 되거나, 너가 여기 있는 걸 알잖아?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아? 제발, please. 네, 그래서 그게 바로 뭐예요? Frantically. 지금 해리의 상황에서, 해리 상황을 잘 생각해 본다면, 지금, 안 돼, 안 돼. 제발, 제발, 제발. 이게 frantically. 네, 그래서 부사가 상당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부사도 우리가 약한 것 중에 하나거든요. 형용사, 부사 이런 것들 우리가 맨날 늘 쓰는 것만 쓰게 되고 보는 것만 보게 된다. 그럼 책을 읽다 보면 굉장히 다양한 형용사, 굉장히 다양한 부사를 마주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그때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Harry Potter asks if he can help Dobby. 도비를 도와줄 수 있는지. 묻다니요. Dobby has heard of your greatness, sir. Has heard니까 들었어요. 들어왔어요. 당신의 착함, 대단함, 좋음. 그런 좋은 얘기를 이렇게 들어왔다 이 말이죠. But of your goodness, Dobby never knew. 그 선함. 네, 그 선함이 이럴지는 정말 몰랐다 이거죠. 네. Harry, who was feeling distinctly hot. 굉장히 아주 아주 더운 거죠. 그는 붉어지는 거예요. 왜요? 좀 민망해서요. In the face. 네, 조금, 창피해서. 이렇게 자기를 막, 이런, 대단하신 분인 건 알았지만, 그런데, 아무리 대단하다고 해도 세상에, Dobby never knew. 이런 거 기대를 못 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whatever you've heard about my greatness. 나에 대해서 그 무엇을 들었건 그 무엇이건 나에 대한 그 선함, 착함, 좋음 그 대단함을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is a load of rubbish. 다 쓰레기야. load of rubbish. 네. I'm not even top of my ear at Hogwarts. 나는 탑도 아닌데 우리 학년에서 1등도 아닌데 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야. That's Hermione. She 탑은 헤르마이오니야. 걔는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but he stopped quickly. 멈췄어요. 왜요? Because thinking about Hermione was painful. 헤르마이오니를 생각하니까 지금 어때요? 마음이 아팠대요. 지금 해리가 어떤 상황이었죠? 친구들하고 지금 연락도 안 되고 편지 한통 없고 나는 이렇게 잊혀지는 건가? 나 정말 마법 세계에 있다 온거 맞지? 막 이거 꿈이 아니었지? 막 이런 상황이었잖아요. 굉장히 쓸쓸했고 생일인데
두들리는 와서 막 놀리기나 하고, 자기 엄청 일하고, 생일날 저녁에 정말 별거, 정말 볼품없는 저녁 먹고 있는 그 자신. 헤르마이오니 얘기가 딱 나오니까, 네, painful. Harry Potter is humble and modest. 아주 겸손하고, 네, modest도 비슷한 뜻이죠. humble and modest. modest. 아주 정중하고 겸손하고, 그런 분이시군요. 해리포터는요. said Dobby reverently. 그러니까 자기가 띄워줬는데, 아, 아니야. 나는 뭐 뛰어난 학생도 아니었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정말 겸손하시네요. 이런 거죠. reverently. 자, reverently는 경외하는 게 reverent입니다. 그래서 reverently 하면은 경외하는 마음으로 아주 존경하는 표정으로. His orb-like eyes aglow. 자, orb-like는 그 전구 동그란 거 있죠? 네, 전구 같이 막큰 거요. 네, 전구 튀어나올 것 같이 그 동그란 전구 알 같이 막큰거 있잖아요. Eyes aglow, 환하게 빛났다. 환하게 빛나는 게 aglow입니다. Harry Potter speaks not of his triumph over he who must not be named. 해리포터는 speaks. 말한다, not of his triumph. 그의 그 대단함, 그의 그 영웅적인 그런 것들, 그런 것을 얘기하지 않는다. 누구를 이긴 그 대단함을 얘기하지 않는데요. 영웅스러움을 얘기하지 않는데요. He who must not be named. 이름을 말해줘서는 안 되는 그 사람을 이긴 것을. 막 이렇게 자랑스럽게 떠벌리지 않는다 지금 이거죠. 그의 승리, 그의 대단함, 승리를 얘기하지 않는 거죠. 누구를 이긴 것, 이 사람을 이긴 거를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Voldemort, said Harry. 볼드모트 말이야? Dobby clapped his hand over his bat ears. 그쵸? clapped는 여러분들 그 박수 치는 거 말고 입에다 가져다 댔으면 입을 탁 막는 거였죠? 귀에다 가져다 댔으니까 귀를 바로 하고 막는 거죠. 그러면서 중얼거리기를 아, speak not the name, sir. 아, 말하면 안 돼요. 이렇게 speak not the name. 그 이름 말하지 마세요. 지금 다 볼드모트는 어때요? 그 이름을 겁내고 있죠. Sorry, said Harry quickly. I know lots of people don't like it. 그래, 많은 사람들이 안 좋아하는 거 알아. My friend Ron. 론은 내 친구 론도 이러는데 아, 론 또. He stopped again. Thinking about Ron was painful too. 지금 헤르마이오니하고 론 생각하면서 다시 네 그렇게 된 마음 아픈 그 사실을 떠올리는 그거를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Dobby leaned toward Harry. 해리한테 기댔죠. His eyes wide as headlights. 아주 밝은 눈을 해서요. Wide as headlight. Headlight은 그차 밝히는 헤드라이트 있잖아요. 그거. 그것처럼 아주 넓게 이렇게 그 눈을 크게 해서요. 해리 쪽을 이렇게 기대면서 보는 거죠. Dobby heard tell. 말하는 거 들었어요. He said hoarsely. 자, hoarsely는 쉰 목소리로 말을 하는 거거든요. That Harry Potter met the Dark Lord. 그 어둠의 그 세력. For a second time. 두 번째 만났다고 들었어요. Just week ago. 일주일 전에. That Harry Potter escaped yet again. 그리고 해리포터는 자, yet again 하면은 또 다시, 다시 한번, 또 다시. 네, so yet again 다시 한번 빠져나왔다고 이걸 들었다 이거죠. 그런데 이 tell을 여러분들 명사를 썼죠. 이 동사가 아니라 so Dobby heard tell. Harry nodded. 끄덕끄덕. And Dobby's eyes suddenly shone with tears. 눈물로 빛났다 이거죠. Ah, oh, sir, he gasped, dabbing his face. 얼굴을 문지르는 dab 하는 거는 문지르는 거예요. 문지르는 건데 뭘로 문지르냐면요. With a corner of the grubby pillowcase he was wearing. 그가 입고 있는 그 베갯잇 그런데 어떤 베갯잇이냐면 grubby니까 굉장히 더러운 거예요. 얘가 지금 깨끗한 옷을 입고 있지 않죠. 그 더러운 베갯잇으로 이렇게 문지르고 얼굴을 문질렀대요. 그러면서 아, sir 이러면서 이제 말을 이어나갑니다. 네. 지금 이 하우스 엘프가 왜 왔는지 일단은 뭐 우리가 알아낸 사실은 뭐죠? 해리만큼만 우리도 알아낸 거죠.
한 주인을 섬기고 한 가족, 마법사 가족을 섬기죠. Wizard Family. 그리고 평생 이한 가족만 모실 수 있고 그 사람들이 be set free 해주기 전까지는 어때요? 얘는 그냥 죽을 때까지 거기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집 요정이 지금 무슨 그 볼드모트 얘기도 다 지금 알고 있죠. 해리가 만났고 뭐 어쨌고 이 사실을 지금 알고 있고 여기까지 우리가 알았고 해리도 여기까지만 딱 알고 있는 거죠. 네, 이후에 또 이 도비가 무슨 이야기를 꺼낼지. 그런데 이 제목이요, 챕터 제목이 Dobby's Warning이에요. 경고. 어떤 무슨 이야기를 경고를 전달해 주러 온 건지 네, 궁금해집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그 앞에 부분 뭐 offend you anything or anything 그 부분 그 문장. 네, I didn't mean to offend you anything. 아니면 I don't mean to be rude or anything. I don't want to be rude or anything. 네, 그 or anything 그 문장. 그 다음에 It's not a great time. 네, for me to 뭐뭐뭐 하기에 그렇게 좋은 시간이 아니다. That's not a great time. It's not a great time. 누구한테? For me, for us 우리한테, for him 그한테 뭐 하기에 좋은 때가 아니야. For her 그녀한테 뭐 하기가 좋은 때가 아니야. 이렇게 바꿔가면서 패턴을 조금 여러분들 그 상황에 맞게 문장을 한두 개 만들어 보시면 그 패턴이 금방 익숙해지시거든요. 네, 그래서 읽기가 또 이렇게 스피킹으로도 연결이 될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잘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네.